오늘 또 이렇게 민낯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는 유튜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요. 제가 쇼핑몰 촬영은 많이 해봤는데 프로필 촬영 이런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거기서 원래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다 해주는데 저는 메이크업은 제가 하는 게더 편하고 예뻐가지고 머리만 거기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반곱슬을 여러분께 다 보여드립니다. 머리도 아직 다안 말렸어요. 그러면 같이 메이크업 해볼까요? 고고! 오늘 사용할 쿠션은 루나의 롱 래스팅 컨실러 쿠션 21호를 사용해볼게요. 프로필 촬영을 하면은 조명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커버력이 좋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루나 쿠션은 컨실러 한 것처럼 커버력이 진짜 좋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대박입니다. 그냥 봐보세요. 그럼 일단 눈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수부지나 지성 피부들은 물광 이런 메이크업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르면 광은 진짜 약하게 은은하게 나면서 얼굴에 밀착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수정 화장 안 해도 될 만큼 지속력이 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이 오히려 모공이 안 가려지고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근데 보이시죠? 이건 전혀 그런 거 없고 모공 커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말랑말랑하자고 딱딱한 부분이라 양 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처음 찍은 양 그대로 더안 바르고 딱그 양으로만 발랐거든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죠. 피부 표현 보이시나요? 그리고 커버가 진짜 깔끔하게 됐어요.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커버가 요 쿠션은 진짜 지속력 오래가고 잘 가려지는 쿠션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감이 엄청 클 거예요. 여기서 저한테 커버가 좀더 필요한 요 기미 부분이나 팔자 부분 조금 밝혀야 되는 부분에 컨실러 대신에 이 쿠션으로 제가 한번더 마무리를 할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기미가 보이냐고 진짜. 그리고 제가 이거 쿠션을 사용하면서 좀 깨달은 게 가릴 부분들은 톡톡톡톡 계속 두들기지 말고 이렇게 좀 꾹꾹 눌러가지고 가려준다고 생각하시면 기미도 되게 잘 가려져요. 여기는 좀 밝혀줘야 되니까. 요런 데만 싹 밝혀주면 화장이 끝. 제가 오늘 정말 이 화장을 하고 센 조명 아래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제가 어떠한 조작도 없는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속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아주 살짝 요런 데만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진짜 요것은 제가 좋아하는 완벽한 피부 표현입니다. 프로필 사진에서는 과하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나를 보여주는 게말 그대로 프로필 사진이기 때문에 섀도우는 루나 데일리 크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 빈티지 코랄 컬러 사용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광고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은 건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요걸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 코랄 컬러로 일단 베이스를 살살 깔아줄게요. 와 진짜 대박. 그냥 과하지 않아. 메이크업을 거기서 받을까 했는데 내가 한 것보다 안 예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해야겠어.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를 못 봤잖아요.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이렇게 달라. 전 애교살은 진짜 아주 열심히 해줍니다. 눈 밑에다가 무디로 아주 살짝 펄감을 줄게요. 이게 펄감이 정말 아주 미세하거든요. 정말 정말로. 아주 은은하게 넣고 애교살은 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로 그릴게요. 요렇게 해주고 풀어줄게요. 아, 나 진짜 애교살 안 그리고 못 살겠어. 눈썹은 요게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인데 요거 진짜 요즘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눈썹 올려주는 템입니다. 그래서 눈썹 앞을 안 그리고 그냥 요걸로 요새 세워만 줘요.
이렇게 세워주고 자연스럽게 뒤에는 그려줄게요. 눈썹 그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썹 앞머리는 꼭 세우고 다니세요.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세우니까 눈썹을 훨씬 덜 그려도 되게 예쁘고 정말 얼굴이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거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제가 속눈썹 펌을 했는데 되게 부분 부분 올라가가지고 한번 찝어줘야 될 것 같아요. 속눈썹 자연스럽게 또 올려줄게요. 마스카라는 치칼치콕 거 쓸게요. 오케이. 자, 더 뭘 해야 되나 보다. 오늘은 제가 볼터치를 안 할 거예요. 볼터치를 안 하고 그냥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코랑 윤곽만 살짝 살려줄게요. 살아나라 콧대요. 되게 프로필 사진을 이제 달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또 찍고 나면 달라는 데가 없겠죠? 그거는 법칙이니까. 이제 입술을 발라볼 건데 입술도 살짝 산만 색을 죽이고 발라보겠습니다. 입술 안에 살짝 찍어야 되겠다. 베이스로는 롬앤의 제로 매트 립스틱 쉘러드를 쓸 거고 중간에는 올댓재즈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요 두 조합은 잘 안 바르는데 프로필 사진은 너무 색이 쨍하거나 과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고 요걸로 가운데다 칠해볼게요. 되게 여러분 그냥 은은한 입술 발색이 되게 예쁘죠? 아 여러분 저 아이라인을 좀 할까요? 아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약간 깊어 보이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볼게요. 아주 살짝. 마스카라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야겠다. 여러분 프로필 사진 찍을 메이크업은 완성됐습니다. 요렇게 완성. 원래 제가 막 쿠션 지속력 테스트를 마스크 쓰고 하고 뭐 하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하고 마스크 쓰고 택시까지 타죠? 택시 타고 가가지고 되게 센 조명 아래서 사진을 찍죠? 그런 상황에서도 피부 화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정말 최고의 지속력 테스트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 프로필 촬영 사진 현장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프로필 촬영을 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여기만 기름종이로 좀 닦고 수정 화장을 한번 했어요. 수정 화장도 기름 닦고 그냥 쿠션만 바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 이런 데가 많이 번들거리잖아요. 요 번들거리는 거 빼고 다른 부분은 마스크 써서 눌린 거 말고는 피부 톤도 엄청 균일하게 남아있죠. 아 진짜 힘들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센 조명을 진짜 계속 터뜨리고 셔터 터뜨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도 화장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요 루나 롱래스팅 컨실러 쿠션은요 저처럼 수부지 지성 되게 뭔가 가려야 되겠다 커버력이 높은데 지속력이 긴 쿠션을 원한다 하시면은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친한 지인도 쓰고 있는데 저희 둘 다 야 진짜 대박이지 이러면서 쓴 쿠션입니다. 레몬아들
오늘 저의 프로필 사진 찍는 브이로그 같은 영상 잘 보셨나요? 처음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떨리고 좀 뭐랄까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진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